안녕하세요. 후식매입니다. 오늘도 스타드밸리 이어서 시작을 해보기 전에 오늘은 이 이자를 이거 두 개 있네. 이자를 클릭하면 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 소리 난다 뭔가. 그죠? 이건가 봐. 오! 스타드 윗 밸리 시작해보죠. 블로깅. 외계인이 나오나 설마? 아, 이 게임 외계인도 나와요? 재밌겠다. 아무튼 여름의 20일째 봉골 영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나오면 좋겠다. 야, 저번에 또 쓰러져가지고 돈을 자꾸 잃고 있어. 자꾸 조자마트에 돈을 바치고 있어. 퀘스트도 없네요. 나 동물 키우기는 그러면은 그 작장이 완성되면 되는 건가? 왜 안 돼? 아! 가득 찼죠? 벽지가 근데 과연 이걸 여기다 바르면은 돌아올까? 스타듀밸리 그런 시스템일까? 좀 겁나.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벽지는 차근차근 이거 질릴 때쯤 한번 해보죠. 아직은 안 질렸어. 편지가 왔네요. 정리 먼저. 농작물 옥수수 넣고요. 옥수수 근데 금은 달리지도 않았는데 갖다 팔자. 그리고 수정과일은 넣어놓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칸 여기다가는 그래 철의 날 레벨 4 검 그리고 수정단거 이거 레벨 9네? 치명타 위력 플러스 50 넵튠 글레이브가 레벨 7인데 치명타 위력 플러스 50이면은 이보다 세긴 한데 과연 치명타가 터질까? 그래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에는 넣을 게 없다. 됐다. 그리고 내가 이제 보기 좋게 정리하면 되겠죠. 옥수수 요렇게 편지를 읽어보죠. 해바라기 폈네요. 내가 하는 일에 관심 가져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형손이가 좋아하던 레시피 하나를 공유할게. 드미트루스씨 버섯구이 레시피는 쌓였는데 요리를 못해. 그리고 왜 안돼 식님께 지난밤 귀하께서 혼투 상태인 것을 조자사 직원이 납치했습니다. 또 얼마냐? 467골드 맞네. 10% 맞네요. 그죠? 모리스씨 또 있어. 식 토양 알칼리성 작물 과당량의 상관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중이야. 간단히 말해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농장에서나 신선한 멜론이 필요해. 아하 하나 가다 줄 수 있으면 정말 고마울 거야. 드미트리우스 나 멜론이 있나? 다 팔지 않았나? 오늘 나오려나? 작물 연구 나왔고요. 일단은 해바라기 씨를 모아. 씨가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정해져 있나? 이럴 수가. 창조 경제 안 됐어. 해바라기 그러면은 좀 집어넣어 놓죠. 넌 집어넣고 둘 다 넣을게요. 그리고 안녕 큐브 반가워. 아 자고 있네. 건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아 로빈 씨 나 여기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깨버려. 길을 뚫자. 너무 안 보여. 나무 중 하나를 베버려야겠는데 옆에서 로빈씨가 와서 일을 하고 계시네. 우와 그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손에 찡 하고 오겠는데. 그럼 계속 여기 계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 아 공사 중 죄송해요. 좀 뛸 걸 그랬나 한칸. 아무튼 열심히 해주세요. 덥겠다 여름에. 되게 나 싫겠다. 한여름에 그것도 비오는 날 공사 의뢰를 해가지고 오늘 다행히 비가 그쳤네요. 여기 좀 정리를 해놔야지 오고 가기 편하겠어. 아이구야. 그래가지고 나무류가 여기였던가. 나무 석탄 맞죠? 돌도 여기 맞죠? 그래 그래 맞네. 그래서 오늘은 구리 두 개를 좀 가지고 요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거 두 개면 되겠죠? 세 개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됐다. 다 들어가자. 또 뭐 자랐다. 뭐가 엄청 많은데? 자 일단 호 스타후르트 맞죠? 토마토가 나왔어요. 그렇지. 수액은 또 여기 왜 있어? 옳지 옳지. 수액으로 그냥 비료를 만들까봐. 석탄도 필요했었나? 아닌가? 제작 그냥 비료 나오네. 그래가지고 일 없이 그냥 애들 주죠. 옳지 좋아 좋아. 너희나 먹어라.
아, 심기 전에 추가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블루베리. 울라불라, 블루짱들. 왜 고기만 줘? 옳지. 옆으로 가서, 여기도. 까마귀가 나오면, 이런 것도 번개가 아니라 까마귀인가, 설마? 번개겠죠? 아니, 12마리래. 일하고 있네. 오, 옥수수 자랐다. 잘했어. 위에는 고추였죠? 옥수수, 좋았어. 둘 다 그냥 일반 옥수수인가봐요. 뭉쳐져 버리네. 그리고 멜론도 자랐네요. 멜론이들도 오늘 수확해다가 제발 금멜론이긴. 금, 오, 금하나? 금 둘? 금 세 개. 제발. 아. 금은 이걸로 끝이야. 너희들 중에 금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포도. 어, 잠깐 위험하다. 금멜론은 보관하고요. 자, 보자. 포도, 백량금, 은임은 좋겠다. 일반이네. 이 녀석. 일반 주제. 그래, 포도는 내일 딸게요. 가방이 없다. 일단 팔러 가자. 너무 시간 지났다. 물, 나 다 줬죠? 잠깐만, 뭔가 수상한데? 이 물을 덜 준 것 같은 기분은 뭐지? 물 덜 줬어, 나. 아. 여기에 물 젖어 있고. 아. 다 따버려서 줄 필요가 없어진 거구나. 어쩐지. 어쩐지 평소보다 일을 좀 덜 한다 했어. 이 위화감. 빨리 갔다 올게요. 옳지. 안녕, 여러분. 여러분의 시기 왔어요. 일단 팔죠.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빨리 팔고 시작해야겠다. 뭔가 퀘스트가 있네 또. 할머니 안녕하세요. 얼어붙은 눈물을 갖다 줄 친구를 찾아요. 나 있어. 지금 있지 않나? 지금 있어. 너 이걸 원했구나. 곧 갈게 쌤. 잠깐만. 일단 다 팔아 주시고요. 스위트피는 양심상 하나 보관. 매너상. 옥수수는 좀 아까운데. 아, 아까운데. 멜론도 아까워. 멜론도 아까워. 아, 비싸긴 하다. 멜론은 드미트리스 씨가 하나 원했죠. 두 개 남기자. 또 7,000원 됐어. 내가 죽지만 않는다면 이걸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빨리 쌤한테 가도록 하죠. 뭐 살 거 있나?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게 없어. 가을까지 자라는 건 옥수수 뿐이거든요. 옥수수를 미리 사놓을까? 여섯 송이 더 사놓자. 안녕히 계세요. 오이. 그러면 과연 쌤은 어디 있을까? 안녕 셰인.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많이 내서 방을 빌리고 있어. 정말 불평할 수 없는 가격이지. 너 내가 선물 줬니? 기분 다 좋군요. 잘가. 좋겠다. 나는 공짜로 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조심하거라 얘야. 햇볕에 탈 수도 있어. 아, 이렇게 걱정하시니까 알렉스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 걔는 뭔가 피부를 더 태우고 싶어 할 텐데 오히려. 안녕하세요. 아니려나? 안녕. 꽃 한 송이 어떠세요? 고마워. 오늘 하루가 특별해졌어. 쌤 집에 있죠? 내가 쓰레기통 비워드릴게요. 쌤. 어, 둘 다 있다. 얘들아. 나와서 나도 끼워줘. 나 여기 서면 되는 거지? 옳지. 멋진 연주였어. 이거나 받아. 야, 정말 정말 고마우시. 네가 이거 해낼 걸 알았어야 하는데. 이제 알았지? 날 끼워주렴. 야, 친구 용돈 뺏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 쌤은 기타 연습하는 바쁩니다. 야, 나도 끼워주라. 얘는 버섯 캐서를 생각하고 있고요. 집중하지 않고 있어. 가자. 나 언제든 필요하면 불러, 알았지? 더 이상 없죠? 가자. 옳지. 마니 씨랑 지금 호감도가 어디 갔느뇨? 마니 마니 2칸이거든요? 그럼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레아 씨도 들어가지는데, 그죠? 아니면 토마토 하나 받쳐보고. 마니 씨. 어? 쉐인! 쉐인 괜찮아? 오우야. 저 옆에 있는 거 뭐야? 조작 콜라야? 뭐야? 어머! 이 녀석도 대낮부터 술 퍼마시더니. 꼴 좋구나. 이러는 거 아니지? 칙! 어떻게 하지? 정말 기절했어. 제가 업고 하비 씨한테 갈게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마니씨 뭔가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미소를 만면에 머금고 있는데. 어이구야. 쉐인, 일어나. 식가리 시대? 쉐인짱. 야, 시가. 이거 나의 의지가 아니었어. 쉐인, 대체 왜 그러니? 너라 나이는 정말 하루 종일 방에서 뭉구적거리고 맥주만 마시고. 야, 제스가 듣는다. 보고 배운다, 제스가. 아이고야. 얘기해봤자 이해 못할 거야. 지그셔. 걱정돼. 어, 제스야. 계획은 있니?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어? 아, 약간 압박이 되는구나, 또. 계획? 흥. 내가 계획이 필요할 정도로 오래 지낼 생각이 아니라서. 너 방금 한 말이랑 다르잖아. 어떻게 제스 충격받았어. 제스. 아하. 미안해. 아, 자괴감 엄청나겠다.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너무 심하겠는걸. 야, 이거 시간 어떡하냐. 이 녀석, 야하하. 이거는 근데 쉐인이 스스로 극복할 문제야. 내가 뭔가 주변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응원 정도? 열린다. 여기 있었군요. 촌장님의 은밀한 사생활. 행운의 보라 반바지 을을 찾았습니다. 루이스에게 돌려주러 가야겠습니다. 들어온 김에 구경 좀 하고. 황금색 이불. 마니의 옷장을 뒤적여 봅니다. 주로 긴 드레스가 들어있지만 갈색 가터도 있습니다. 어? 가터? 그냥 흥미로운 것은 없습니다. 마니씨, 그 보라색 행운의 반바지 따옴표 제가 가져갈게요. 내 집 서쪽에는 이상한 탑에 가본 적 있니? 한번 무슨 기괴하고 이 세상은 아닌 것 같은 소리가 그쪽에서 나는 걸 들었어. 저번에 소래눈 먹었을 땐가. 한번 오늘 들러볼까요? 거기도 보니까 마법사님도 호감도가 있더라고요. 뭔가 내가 갖다 줘야 되지 않을까? 나라면 그곳에 가는 거 피할 거야? 아, 네네. 그럼요. 안 갈 거예요. 그래놓고 가자. 제스랑 안 친하고. 나 근데 오늘 시장님한테도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온 김에 맛좋은 토마토 어떠세요? 뭔가 기괴한 거 있나? 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태양의 정수? 이야! 여기에 강력하고 신비로운 에너지가 담겨있군. 내 연구에 아주 유용하겠어. 고맙네. 표정 봐. 표정. 엄청 좋아해. 안녕하세요. 주의하게. 자넨 지금 강력한 마법 장비에 서있네. 그렇죠. 내가 여기에 내 오두막을 지었지. 보시면은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줄 수 있다. 하트가 연기였어. 그리고 뭐 나머지는 2, 3, 4 정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여기도 들여보내주시겠죠? 빨리 시장님한테 가자. 시장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반바지를 들여보고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시간이... 어, 헨리! 안녕! 농장일 엄청 재미없을 것 같아. 꼭 그렇지만 또 하나. 아우, 하루 종일 뭐해? 식물 돌봐, 동굴 탐험해, 니방 기웃거려. 땅에서 보물 판 다 맞는데? 다 맞는데? 아, 근데 기웃거려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일단 동굴 탐험에도 맞긴 한데 뭔가 되게 센 척한다고 볼 것 같아. 식물 돌봐는 사실 이게 아침에만 하는 거라 또 하루 종일 또 아니야. 그러기도 하고 또 재미없다고 볼 것 같아. 땅에서 보물 파는 정도가 적당한 거짓말이지 않을까? 하얀 거짓말. 동굴 탐험에나 보물 파나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우리 작물이라고 하는 땅에 위대한 보물을 파내는 거잖아. 할 일 진짜 많은 것 같다. 되게 너 형식적이다. 영혼이 없다. 아, 뭔가 헤일리 이벤트였나? 실수했나 보다. 일단 가죠. 물릴지 이따 보고요. 시장님, 저 왔어요. 집에 계시죠? 안 계신데? 어디 계실까? 아, 이 시간에 나무 앞이야, 나무 앞. 그죠? 맨날 거기서 다들 열심히 이동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맨날 마을 시찰하잖아. 어, 안 계시네? 잡화점에 들어가서 세금 계산하시나? 아니, 여기도 영업 종료했어.
나 이러고 살 거예요. 이게 누구 거게? 과연 이게 누구 걸까? 참 아름답고 상큼한 색깔이죠. 이런 데 있나? 여기도 없어. 아, 주점인가? 시간 좀 늦었구나, 지금. 날이 밝아서 몰랐네. 여기도 안 계신데? 안녕하세요. 쉐인한테 뭘 고칠 수 있나? 쉐인이 뭘 좋아하려나? 토마토 좋아하려나? 아, 이미 줬구나. 마니씨, 안녕하세요. 마니씨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너무 궁금하다. 아, 줄 수 있네? 아, 하지만 시장님한테 줘야 돼. 의리를 지켜야 돼, 약속을. 여기 오면 항상 클린트가 있는데 아마도 얘기하지 않아. 힐끗힐끗 쳐다보라고. 이 에밀리를 좋아하는 것 같죠. 집 옆에 물이 흐르고 있어서 여름에 그나마 시원한 것 같아. 대신 모기가 들끓겠지. 나도 잘 타는 편이야. 아, 그렇구나 라고 전에 말한 것 같은데. 데자부가. 대답이 없습니다. 데자부가 아니라 진짜 그랬던 거 아닌가? 아니 에밀리,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다 하빈의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어. 이미 몇 번 했어. 저번에 700원 뜯겼어. 어? 아, 밀리치구나. 시장님 어디 계시려나? 이 시간에 집에 계시려나? 퇴원했네요. 오, 계신다. 다행이다. 좋은 저녁. 이거 누구 거게요? 그게 어디? 어? 그렇군. 자네 잘 가져왔구만. 거기 그게 어쩌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구만. 쿨럭쿨럭. 알고 있어요. 뭐 굳이 말씀을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네와 나만한 얘기로 두세. 알겠지? 그럼요. 하지만 저의 입이 막 열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로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끝이야? 아, 오호, 이거 참 안 되겠어요. 시장님, 당신의 고무나무가 위험해요. 가자. 다행이다. 그래도 해결했네요.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낙지 좀 보고 가죠. 오늘은 뭐 산호가 좀 밀려왔을까? 이제 이거 모아야겠다. 나무 300개. 저번에 나무를 버려버린 게 큰 손실이었지만. 어, 오늘도 바지락 낚였다.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먼저 하고, 그리고 쓰레기는 버리고, 깨진 안경 놔두고. 최대 옳지. 저녁 낚시 한번 하자. 옳지. 아, 한 번 더. 에이, 아, 이번 최대가 아니네요. 오, 바로 낚였어. 오, 잠깐만. 너 숭어의 움직임인데, 이거. 올라가다 멈추고, 올라가다 멈추고. 안녕, 숭어짱. 어, 아니다. 넙치, 다행이다. 저번에 넙치가 에픽만 나와가지고 좀 애매했는데, 납작 하물고기, 얘도 바닥에 사네요. 그리고 너 내려오고, 얘들은 그냥 팔아도 되는 건가? 뭔가 깜빡이었어. 750골드. 이제 닭장을 지으면 되고. 이거는 홉. 이거는 멜론. 아, 맞다. 오늘 멜론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집에는 못 들어가겠죠. 내일 주지 뭐. 내일 멜론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없죠. 건터씨한테 가면 되겠다. 어, 여기 뭐 있다. 안녕. 어, 뭐야. 사벽충. 이것도 기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가자. 시간 남으면은 나무해. 옳지. 근데 또 일로 와가지고 길을 찾아야겠네요. 자, 에이, 나 왔다. 이거 다 업그레이드 한다면서 안 하고 오늘 뭐 한 거야 대체? 아, 가져갈 장소도 없어. 압소사. 옥수수나 그럼 심고 자러 가면 되겠다. 여기 안에 밭이니까 여기 밑에 옥수수 라인 하나 더 뚫어가지고. 그렇지. 옳지. 이렇게 심고 물도 좀 주고요. 잘 자라렴 밭두렁들아. 크나큰 옥수수가 되렴. 가자. 자, 이거 깔아놓고. 오늘 일찍 잘까요? 여기다 팔자. 그래, 여기다 팔면 되잖아. 시가 옥수수. 아, 뭔가 아깝지 왜 이렇게. 하나씩 남기자. 넙치도 팔고요. 너도 팔게. 여기다 팔 수 있잖아, 그죠?
요렇게 깨진 거는 버려야지. 이거는 버리고요. 그리고 너희는 정리해놓고, 아, 포도도 미리 줄까? 그러자. 여기 포도 있잖아. 내일도 뭔가가 하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포도를 주워다 오늘 팔도록 하죠. 이 희성인가 전부인가? 그런가 보네. 가자, 가자. 12시야. 하지만 2시 안에만 자면 돼. 일반 포도 2개에 은포도 하나, 은포도 있어. 됐다. 오늘 좀 수익이 있겠는걸? 자자. 큐브. 잘 지냈어? 잘 자요. 네. 1년째 여름에 20일. 이 화면 되게 오랜만에 본다. 녹즙 비싸군요. 채광 800원 뭐야. 아, 오기 비싸구나. 좋아, 좋아. 여름에 21일째. 누군가의 생일 아니었죠? 옳지. 닭이 울다니? 잠깐만, 닭이 울다니? 원래 울었나요? 소스의 여왕. 저예요, 소스의 여왕. 이번 주 우리는 마키롤. 베개 같은 쌀의 구름이 에워싼 바다의 섬세한 맛. 좀더 모험심 있는 분이라면 고추냉이를 곁들여도 좋지요. 얘기하면서 군침이 도는군요. 오, 스시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오늘도 뭔가 먹는 얘기만 하다 끝났어. 그런데 어쩐지 마키롤 요리법을 배웠다. 오늘의 운세 유일한 방송이죠. 왜 이렇게 요새 화가 많이 나지? 여름이라 그런가? 몸에 열이 많아, 애들이. 코즈 5. 내일은 종일 맑고 화창.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오, 깜짝아. 안녕하세요. 오늘 가려고 그랬는데. 안녕씽. 좋은 소식이 있어. 며칠 전에 내가 하는 지역 환경 관련 연구에서 중대한 발견을 했어. 오, 축하드려요. 상세한 이론 건너뛰고 요점을 얘기해 줄게. 저기 서쪽으로 조금 가면 있는 빈 동굴 알지? 오, 네. 저 동굴을 이 지역의 몇몇 생물체들을 끌어들이도록 설계하고 싶어. 그러면 좀더 통제된 환경에서 내가 관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동굴에서 발생한 물품은 내가 가져도 되고, 그게 핵심이군요. 버섯이 자라게 설계하거나 과일 박쥐를 끌어들이도록 할수 있어. 박쥐들은 종종 과일을 몰아줄 거야. 아, 버섯이냐 과일이냐? 아, 난 이런 선택이 너무 힘들어. 아까 저번에 그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농작물이냐 아니면은 동물이냐도 힘들었는데, 목축이냐도. 버섯이냐 박쥐냐? 과일들은 싱그럽겠지. 하지만 버섯들도 좋죠. 야, 어려운데. 근데 과일은 내가 나무를 심거나 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박쥐는 이제 과일을 물어다 준다고 하는데, 하지만 버섯은 지금까지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없었잖아, 그죠? 버섯으로 가죠. 버섯. 알았어. 바로 준비해 줄게. 얼마 안 걸릴 거야. 절반 해가지고 둘다 해주면 안 되나? 할식해 줘서 고마워. 아, 저야말로요. 오늘 찾아뵐게요. 멜론 가지고. 오, 식님이 가져가지. 네, 편지가 왔네요. 안녕하세요, 식님. 어, 팁이다. 다음 주 스타듀밸리 트리뷴에 떠오른 유망주 칼럼에 귀하의 농장의 특집을 소개해서 알려드리면서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빠른 성장 인상 깊었습니다. SVT. 이거 좋은 일이죠. 취재 오나? 나 옷 사입어야 되나? 오, 뭔가 좋은 일이 발생했어. 자, 드디어 나 유명해지는 건가? 내가 나라를 구한 용사라고 온 동네방네 떠돌아야겠어. 일단 닭 소리가 났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러 갈게요. 옳지. 아니야, 잘못 들었어. 원래 났었나봐. 안녕하세요. 오늘 열심히 하시는구나. 여기 말이죠. 오, 뭐야? 이런 게 생겼네? 금세 준비해버렸네요. 아니, 여기서 이제 버섯이 나오나 봐요. 오호, 기대할게요. 내일쯤 나오려나? 그러면 오늘도 빨리 물 주고 하루를 시작해보죠. 맨날 아침에 물 주면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작물을 키우는 것도 스프링클러가 없으면은 힘들어. 홍고추 자랐다. 근데 웬일로 아래만 자랐네요? 위의 종자들은 설마 에너지를 잃은 건가? 아니지, 너희들. 아니길 빌어. 그리고 블루베리. 아, 이거 한 송이 너무 아깝다. 까마귀였을까? 번개였을까? 그리고 우리 밭두렁들.
안녕, 잘 잤니? 옳지. 그렇게 밭두렁처럼 뭔가 색이 확실하게 변하는 게물 주는 데는 구별이 편해. 그죠? 나물다 썼네. 그리고 홍고추를 홍홍홍 캐고요. 홍홍홍 멜론이들도 마시렴. 금 멜론이 나오렴. 그리고 여기도 한 송이 있는데 이거는 죽은 건가 산 건가 모르겠다. 이렇게 넣고 헐치. 오늘은 도끼 업그레이드 간다. 아, 곱게가 나으려나? 너무 고민되는데. 여기 넣을 건, 없네요. 오늘 고추는 다 그냥 일반 고추였네. 그럼 큐브씨 다녀올게요. 빨리 가보자. 옳지. 알렉스 나왔어. 아쌤, 안녕. 네 친구 치기야. 반가워, 뭐 하고 있니? 안녕 씨. 오늘 날씨 좋지? 안 그래? 빈센트랑 놀아주러 왔나봐요. 옳지. 근데 요새 또 이렇게 시무룩해. 난 그냥 동생 보고 있어. 이런 날에 밖에서 좀 놀고 그래야지. 애가 그게 있어. 향미가 있어. 이런 화창한 날 아버지께서 우리랑 헤어내가고 그랬거든. 아하. 아버지 오신다 그랬는데. 이름 뭐더라? 쌤, 왜 그래? 노래 왜 이렇게 수동적이야? 아빠, 집에 오긴 하는 거지? 아이구야. 이봐, 빈센트. 당연하지, 빈스. 최대한 빨리 돌아오실 거야. 아이구야. 근데, 어른들이 하는 얘기 들었어. 우리 병사들이 총알에 갈려 죽고 있다고. 누구야? 누구 어른이야? 시장님이야? 아, 셰인인가? 그러게. 무슨 애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 들리는 말을 전부 믿으면 안 돼. 아빠가 얼마나 강한지 기억나? 한심한 고토로 조병한테 당할 리가 없어. 걱정하지 마. 그래. 그리고 심심하면 엄마랑 내가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알았어. 듬직하죠. 형미가 있어. 오호. 귀여운 비니스. 쌤, 너도 고생이 많구나.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께서 돌아오실지 모르겠어.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다들 기사 봤잖아. 우리 병사들이 수천 명씩 죽고 있어. 하지만 빈센트한테 뭐라고 해야지? 아하. 아이들한테 솔직한 게 제일 좋아. 어른이란 거야.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어야 해. 그치. 아이들한테 희망이 있어야지. 그쵸.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아이들에겐 희망을 가질 권리가 있어. 사정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좋든 좋지 않든 간에. 맞아, 옳은 일이란 거야.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어야 돼. 네가 고생이 많겠지만. 맞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재밌게 놀아야지. 맞아, 맞아. 두 번씩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고. 나 맞다. 밴드 인원이 슬슬 모이고 있다고 얘기해 줬나? 나! 여기 있어요. 진짜로. 에비게일이 드럼 좀 치더라고. 아, 그래. 하필. 그리고 세바스찬이 정말로 밴드로 영입하고 싶어했고. 세바스찬이랑 에비게일 너무 친한 것 같아. 아하. 내가 아니라니. 실망이야. 알렉스. 왜난안 끼워주는 거야? 안녕. 야. 신발 좀 더럽다. 근데 뭐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쌍가락 지키고 있다고. 고추도 그럭저럭이었죠? 알렉스 선물 초기화됐다. 그러면은 토마토 주자. 옥수수 좋아하려나? 옥수수가 탄수화물이긴 한데. 오, 다행이다. 이거 멋진데? 고마워. 그렇군. 다행이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겠지. 너의 취향 잘 알았어. 옥수수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온 김에 이거 수거했으니까 미끼 새로 넣어놓죠. 안녕하세요. 아, 미끼 만들 수 있는 건데. 오이? 가자. 별로 좋은 게 낚이는 건 아니지. 두 개밖에 안 샀네. 오늘 두 개만 넣어.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그럼 재밌게 놀고 있어, 알렉스.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개조하러 왔어요. 업그레이드.
구리 도끼느냐? 아하. 아, 돈도 있는데 구리를 더 모아서 곡괭이도 했으면 좋았겠다. 그죠? 근데 호미는 뭐 의미가 있나? 쓰레기통. 쓰레기통도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역시 구리 도끼 먼저. 고마워. 최대한 빨리 시작할게. 준비됐는데 이틀. 어? 뭐야? 시간 걸림? 그럼 물뿌리개를 만약 맡겼으면은 물뿌리개는 한 이틀 정도 농사를 못 지네? 스프링클러를 완성하고 해야겠네? 와, 시간 왜 이렇게 걸려요? 장인이라며? 일할 걸 줬잖아, 방금. 빨리 일해! 당장 하라고! 전문가용 용광로입니다. 들어가지나? 된다. 카세트가 들어있습니다. 필수적인 블루스 컬렉션 볼륨 2. 오! 춤좀 추시나? 클린트의 개인 소지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대장장용 앞치마 한 무더기, 잡지 몇 개, 오래된 검, 그리고 클린트 어머니 사진. 아하. 돈 없나요? 이거 뭐야? 이 종이 쪼가리. 에밀리에게. 나를 친구로만 생각하는 거 알아. 내 탓이야. 내가 너무 수줍음이 많지. 너에게 고백할 용기는 절대 못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 혼자 더 편지를 쓰고 결국엔 구겨서 버리겠지. 아이구야. 클린트. 아이구야. 일단 이 편지는 안 된다. 다시 써. 알았지? 아하. 이두 번째 문장부터 잘못됐어. 아하. 가슴이 아프다. 드세요. 고마워. 힘내. 옳지. 그럼 난 도끼 없이 살아야 되는 거네. 그리고 건터씨한테, 그러고 보니까 건터씨한테 이럴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럴 수 있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왜냐면 내가 건터씨한테 뭘못 드리기 때문에, 그죠? 아, 이렇게 드릴 수 있나? 안 드려져. 일단 사겹충. 이뼈 조각 쪽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이게 2였죠? 1, 2, 3 이렇게 하자. 일단은 보상은 없었고요. 일단 사겹충 잡아보도록 할까요? 건터씨는 어떻게 하면 열쇠를 주실까? 사겹충, 개의 먼 친척으로 멸종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두루마기 2. 뭐 어차피 초록색에 감긴 두루마기라 하겠지. 드워퍼가 적혀있는 빛바랜 양피지 두루마기, 녹색 리본, 거봐. 아무 의미가 없어. 나중에 뭐 드워퍼를 배워서 해석할 수 있으면 모를까? 지금은 쓸모가 없어.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가자, 가자. 드미트루스 씨는 또안 계시네? 설마. 집안에 계시려나? 아니, 없어. 어디 가신 거야? 그분은 어디 계시죠? 아, 공원, 공원. 일단 세비 좀 만나고. 이봐, 세바스찬. 너에게 줄 자수정을 가져와 봤는데, 옥조 아니 옥? 석영과 자수정 뭘 좋아할까요? 노말한 꽃을 줄까? 나쌤 4칸 됐다. 세비도 3칸인데. 파스닙. 꽃은 싫어하니까 안 좋아할 것 같다. 그죠? 그러면은, 수정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수정류? 자수정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에잇! 고마워. 이거 마음에 들어. 다행이다. 난 보통 어두워지고 나서 밖에 나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아니.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낮에 나가면은 태양이 뜨거워서 얼굴이 자외선에 공격당한다고. 우리 피부는 소중하니까. 가자. 드미트루트 씨, 여기 왼쪽에 있는 공원에 가끔 있더라고요. 오후 2시니까 있지 않을까? 페니 안녕. 이따 봐. 잠깐만 있어봐. 드미트리우스 씨, 여기 있다. 멜론 배달 왔어요. 완벽해. 연구를 위해 딱 필요하던 거야. 먹지 않기 어려울 정도로 신선한 걸. 너무 고마워. 오잇? 동굴에서 어떤 일을 할지 궁금하네. 너도 그렇지? 빨리 좀 준비를 해주세요. 내가 한 설계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뭐 설계할 것도 없던데. 박스 4개. 버섯 심어놓은 거 아니야? 어쨌든 그거 내가 못하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토마토 드세요. 정말 괜찮은 선물이네. 고마워. 생계 유지가 생각보다 어렵군요. 방문한 데가 충분하지 않은가 봐요. 아하. 뭔가 하려는 거 아니죠? 이대로 빌런이 돼버리는 거 아니지? 옆 동네 환자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해봐야겠어요.
하비가 좀 나한테 돈을 많이 뜯어갔는데. 어, 캐롤라인 씨. 오늘 난 그냥 쉬면서 근대적인 생각을 할 거야. 캐롤라인 씨 고추 하나? 오, 좋아. 고마워. 근황조장이네요. 내려가자, 이제. 이 정도 장물 놔줬으면 됐어.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머진 판다. 파는 거는 이따가 저녁에 저기서 팔도록 하죠. 온 김에 동굴에 들어가 보죠. 동굴 가서 오늘 마저 보물을 캐내오자. 아, 여기 한번 들러볼까? 저기서 뭐 살 수 있거나 팔 수 있지 않을까? 몸가 길드, 안녕하세요. 아직도 안 되나? 아, 아직도야? 안녕하세요. 마론 씨였나? 철더크, 은사부르, 커틀라스, 레벨 4검, 클레이머가 레벨 6검. 아, 이게 좋은 거구나. 근데 이거보다 내게 더 좋은데? 전투장화. 똑같네요, 그대로네. 아, 옷 같은 거 가공해서 만들 수 있나 보다. 아, 이거를 사주시네? 80원에 하나만 팔죠. 안녕히 계세요. 동굴 가자. 동굴이 재밌어. 어, 잠깐만요. 작물 연구 550골드. 아, 받지 말걸. 오늘 죽어나오면 어떡해. 에잇. 근데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아요? 충분히 자리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놔둘까? 가자. 60층 괜찮을 것 같아. 오늘은 죽어나가면 안 된다. 빠르게나 고추나 포도를 먹어야겠는걸. 먹고 에잇. 냅스타 블루 처치하고요. 나 시간이 없는데 이 녀석아. 와봐. 어어? 이러면 안 되는데? 80만 벌었어. 토파즈광. 어어어어? 이리 와. 길을 내놓을 게 아니면 오지 마. 어, 이게 아닌데. 3번. 바로바로 키를 바꾸는 게 힘들어. 여기 아니다. 깬 김에 깨보고. 날개 소리가 두 개 들리는데? 두 장인데, 날개가. 이 근처에 있나? 아이고야. 키 바꾸려다가. 너 이리 와. 큰일 났다. 10시인데? 꿈도 희망도 없는데? 그렇지. 제발 기르길. 에너지가 없는데? 탈진하면 그대로 쓰러지니까 아깝지만 고추 하나 먹어. 기력 너무 안 차, 고추. 에너지원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 어떡하냐. 냠. 하나 더. 쉐이나 힘을 줘. 길. 김미더 길. 오른쪽 아래 있나? 여기 있다. 오른쪽에 길 있을 것 같아. 제가 길 아니야? 나 졸린데? 제가 길인가 봐. 보물이다, 보물. 그렇지. 난막대기. 중금속, 중금속. 중금속 나왔어. 잠깐만. 나 나가야 돼. 그냥 가자. 오늘도 돈 뺏길 수 없어. 나 오늘 760원 뺏겨. 빨리, 빨리, 빨리. 아니었어, 길 아니었어. 빨리 나가. 안 된다. 지금이라면 희망이 있어. 조자 녀석한테 돈을 바칠 수 없다. 나가, 나가, 나가. 네.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 옳지. 괜찮아. 어, 이 시간까지? 세상에. 로민 씨, 천천히 하세요. 아이고야. 내가 무슨 말 할 때가 아니었네. 수고하세요. 아이고야. 감사해요. 큐브 자자. 이렇게까지 열심히. 오! 뭔가 띠리롱 했는데?